안녕하세요, 철영입니다. 원래잡이 제비꽃 다시 입고되었어요. 한번 보세요. 예쁘게 잘 심어져 있어요. 농장에서 들어온 건데, 여기 벌레 잡은 거 보이시죠? 벌레가 많이 붙어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여기 짤짤한 벌레가 붙어서 죽었거든요. 이렇게. 집에서 화초 키우시면 날아다니는 벌레 많죠? 벌레잡이를 키우시면서 벌레를 잡으세요. 이렇게. 예, 모라네시스 큰 종은 이렇게 벌레를 잘 잡아요. 네, 찐부농이고요. 꽃은 찐부농이고. 에셀리아나 같이 들어왔는데, 에셀리아나는 연분홍입니다. 꽃도 모라네시스보다는 좀 작아요. 요렇게. 요렇게 심어져서 농장이 요번에도 일반 용토에 심어져 있어요. 요렇게 심어져 있는데 흙이에요, 흙. 모라네시스는 8,000원이고요. 에셀리아나는 7,000원입니다. 제가 가게에 지난번에 들어온 거 한두 개 놔뒀더니 그늘에 두면요 이렇게 커져요. 얘는 좀 크죠? 조금 커져요, 이렇게 놔두면. 근데 크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차라리 얘가 나아요. 요렇게 바닥바닥 햇빛을 봐서 탄탄하면 꽃이 더잘 나옵니다. 이렇게 큰 거보다. 이렇게 크면 벌레는 잘 잡아요. 여기 모낭에서 털이 뽀송뽀송 나 있으면서 진액이 많이 나오거든요, 여기서. 그러면 벌레는 잘 잡아요. 네. 얘들도 벌레 많이 잡았죠? 엄청 잡았어요, 벌레를. 화초 옆에 아주 잘 자란 벌레만 잡습니다. 너무 큰 벌레는 얘들이 못 잡아요. 모라네시스 벌레잡이 한번 키워보세요. 분홍색 꽃 너무 예쁘거든요. 찐분홍이고, 얘는 연분홍입니다. 이렇게. 에셀리아나 7,000원. 얘들이 지금밖에 잘안 들어와요. 겨울에는 아무리 주문해놔도 안 들어와요. 제비꽃 너무 예쁘니까 요한 포트에 크게 몇 개씩 심으면 금방 많이 됩니다. 그리고 물 주는 거는 스프레이로 매일 줘도 되고요. 한 번씩 이틀, 3일에 한 번씩 줘도 되고, 물은 뭐큰 상관은 없습니다. 제가 키워보니까. 위에 막 저는 샤워기로 막 뿌려줍니다, 물을. 상관없어요. 잘 커요. 밤 그늘, 햇살, 해가 살짝 들어와야 됩니다. 벌레잡이 제비꽃 담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